제일콩국이 문을 닫아가지고 다른 곳에 가보기로 했는데 약정골목에 나와있는데 그 근처에 스타벅스 전통 가옥점이 오픈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궁금하네요, 어떨지. 보세요. 오. 사람 너무 많아. 주문을 해도 테이크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먹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난리 났어 지금. 사실상 여기에 체류하는 건 불가능하고 테이크아웃만 했습니다. 저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전통 가옥을 개조한 거라서 예쁘고 하니까 나 같은 혼남들은 당분간 더 스타벅스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는데 혼자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테이크아웃은 했지만 테이크아웃 하는 동안에 여기 그냥 구경해 봤는데 예쁘네요, 스타벅스. 여기가 한약재 같은 거 많이 파는 양념 골목입니다. 벌써 한약 냄새가 나네요. 네. 대구 브랜드 중에서 마차이 짬뽕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짬뽕 중에 하나예요. 마차이 짬뽕. 와, 대구 시내 진짜 오랜만이다. 문 닫은 건물들 되게 많네. 대구의 유명한 빵집 하면 이 집이 원픽이죠. 저희 엄마가 빵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간만에 삼성 베이커리 빵 사드리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중앙파출소입니다. 와, 많이 변했다. 카스락 땡기네. 빵을 되게 많이 샀어요. 사다 보니까 빵을 되게 많이 샀네. 카스테라에 체다 치즈가 들어간 건 어떤 맛일까?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되게 좋아할 것 같네요. 네. 얼른 집에 가야겠습니다. 고소하이 접촉하이 처지기냐 계란빵 맛이랑 비슷합니다. 고소해요. 냄새 진짜 좋다. 옛날에 엄마가 카스테라를 한 번씩 만들어줬거든요.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거기에다가 체다치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짭조름한 맛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추억 돋네, 이 맛. 대만 카스테라처럼 너무 달지 않아서 많이 먹어도 안 질리는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 삼송빵집 옥수수빵.
제가 원래 스위트 옥수수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삼성빵집의 옥수수빵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 싫어하는 사람도. 소보루와 옥수수 스위트 옥수수콘이 합쳐진 맛이지만 빵은 부드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당도를 낮추고 싶으면 우유를 드세요. 사실 빵을 드실 때 요즘은 커피랑 많이 드시는데요. 사실 최고의 조합은 우유입니다. 우유. 이거는 이제 바로 뽑을 수 있으니까. 그 음식은 제일 맛있대요. 껍데기 녹이 있어요. 소스가 안 맛있대요. 오늘은 지난번 목요일에 못 먹었던 콩국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주말 토요일 저녁에 이태원 압사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놀랐어요. 고인이 된 젊은 청춘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제일 콩국 가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찹쌀 콩국 한 개랑 토스트 한 개 주세요. 콩국수 느낌도 있지만 콩국수보다는 땅콩 국물이 더 가까워요. 그리고 토스. 마지막 한 모금. 네, 아, 제일 콩국 드디어 먹었네요. 제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안 먹은 상태에서 먹었는데 상당히 배가 부르네요. 그게 양이 별로 안 많아 보여도 상당히 양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침 대용으로 먹기에는 좋은 음식이 아닌가? 콩국이 따뜻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름에는 차가운 콩국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대구 명물 중 하나인 콩국도 그리
안녕하세요. 태구의 맛따라 인생따라. 오늘은 어떤 걸 먹으러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국밥이 땡기더라고요. 국일 따로 국밥을 먹으러 갈까 아니면은 군인식당에 국밥을 먹으러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수육이 땡겨서 수육이 있는 군인식당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수원을 올라가기 때문에 맛따라 인생따라 대구편은 아마 오늘 군인식당 가는 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편은 가보도록 하시죠. Let's go. 네, 지금 저는 군인식당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되게 옛날 골목이네요. 네. 군인식당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간이 되게 잘 돼 있고 목넘김 되게 좋아요. 맑은 느낌, 진하지 않아요. 맛있네요. 당면 한 개도 없습니다. 엄청 맛이 부드러워요. 진짜 맛있어. 이 집은 돼지고기 수육 맛집이에요. 밥을 또 말아줘야겠네. 자, 먹고 갑니다. 네, 군인식당 잘 먹었고요. 저 집은 국밥도 국밥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돼지고기 수육 맛집이 아닌가 싶어요. 여태까지 제가 먹어본 돼지고기 수육 중에서 제일 잡내가 없었고 제일 부드러웠어요. 입에서 녹는 수육은 처음이네. 아버지가 옛날에 수육을 좋아하셨는데 아마 저런 수육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잡내 없는 부드러운 입에서 녹는 수육을 원하신다면 군인식당이 적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이 생각보다 많다. 남자 혼자서 돼지국밥에 돼지고기 수육 소짜를 먹기에는 많습니다. 직원분들이 엄청 친절하시고요. 그냥 그런 느낌? 손님도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얘기를 손님 나가실 때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보기 좋았어요. 정겹다고 해야 되나? 좋은 사장님과 직원분들 계시는 식당에는 좋은 손님들이 오시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